자, 어서들도 오십시오. 자, 앉으십니까? 예, 힘내십니까?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쌀쌀한 가을 날씨예요. 예, 오늘 우리 신동보 제동님 그리고 이순임 박사. 안녕하세요. 네, 정권 교체를 위한 자유국민전선 자국전 대변인이시죠. 예, 오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자, 만나 호두과자 승초인님. 네, 방송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누르는 센스 좀 많이 누르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굉장히 많이 누르고 시작하시네. 네,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은 네, 윤카세 TV 방송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가자, 정권교체. 네, 예, 예. 아주 대단하네요. 아주. 하, 화요일 오후 시간 서늘해진 날씨에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행복한 시간 드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사실은 그 지난주 토요일 날 네. 백신 2차 접종을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런데 살짝 몸살 기운이 계속되네. 예, 좀 기분 나쁘게. 쟤는 안 맞아요. 네, 그 어제, 아, 그래? 네, 쟤는. 어제 그, 우리 여의도 거기 바람이 좀 네, 싸늘했잖아요. 네, 싸늘했어요. 예, 예, 예. 싸늘했죠. 그 여의도가 예. 바람이 굉장한 데잖아요. 거기, 네, 예. 거기 국회 앞에. 예, 예. 예. 자, 수를 좀 했습니다. 고동훈님, 만나호두과자님, 한미님, 자, 첼로님. 예,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승초이님, 서로 인사를 나누시고, 아, 그렇죠. 예, 예, 예. 이동수님, 심재동님, 출마 선언 하나요? 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위티스님, 네, 올해도 과꽃, 한라스님, 자, 김순옥님, 열심히 하시네요, 방송. 윤창룡 TV 파이팅. 아, 눈물 나네. 네. 서종구님, 조명웅님, 김순옥님, 아, 최찬혜님, 문건강, 아, 예,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남산 소나무 바람 따라 자 아리랑 반갑습니다. 자 4시 03분 슬슬 시작해 볼 거예요. 네. 두 분 표정 보니까 뭐 완전히 실탄을 막 완전히 그냥 장전하고 있었구만. 그래요? 아 그리고 저기 지금 반응을 보니까 유칼세 예. TV가 워낙에 최고의 방송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는데 이 정말 이 반응도 예. 시청자들의 반응도 대단하네요. 계속 들어오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대선이 5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윤칼세 이 TV가 역사에 남을 아마 역할을 하실 거예요. 아. 지금 하고 있는 맞아요. 중이고. 맞아요. 네, 네. 현재 네. 역사를 이건, 기록하고 네.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유튜브 방송이 많지만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진단하고 예. 또 그 행동 방향까지 맹쾌하게 예. 예. 하는 방송이 흔치 않거든. 그럼요. 저도 이거 공부한다니까요.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끼리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서로 짜고 치는 줄 아니죠? 아, 예, 예, 예. 예. 아닙니다. 짜고 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저 없을 때 좀 해주세요. 없을 때도, 예, 예. 대표님 없을 때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김수롱님, 저는 윤창룡님 책 많이 읽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예. 첼로 윤카세 TV는 역사를 씁니다. 네. 아, 정말 감사드려요. 이런 말 한마디를 들으면 큰 네. 힘이 되죠. 맞아요. 아, 우리가 그렇죠. 지금 네. 대화한 아주, 것을 첼로님이 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니까 네. 그냥 다른 공간에 앉아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서로 소통되는 이런 느낌을 금방 받네요. 진짜. 그렇죠. 야간 법선이 정치 논평하면 당연 윤카세죠. 맞습니다. 네, 돌아온 윤카세 파이팅. 아하. 그리핀 리. 예. 자, 슬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화끈하게 장전했습니다. 예. 자, 여러분 방금 전에 썸네일 바뀌신 거 여러분 보셨죠? 우리 심동보 제동님이 지금 들어오시면서 아주 침통한 어조로 말씀하신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이번 10월 26일이 예. 딱 일주일 서거 42주기죠. 예. 예. 네. 그런데 지금 문정권에서 추도식 지원을 못하겠다. 네. 네. 그 얘기를 좀 얘기해 보세요. 아, 예. 제가 그 추도식을 주관한 단체가 민족중흥회입니다. 그렇죠. 정재호
예, 정재호 회장님이 회장님? 그 회장을 연임해 쭉 맡고 계신데 그 연세도 꽤 많아요. 92인데 예, 예. 뭐 청년 같습니다. 하여튼 아, 그렇죠. 예. 그 제가 거기 민족 중흥회 장운위원을 맡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 민족 중흥회에서 그 42주기 추도식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예, 예, 예. 딱 일주일 남겨놓고 최종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현충을 이제 방문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매년 국방부에서 지원한 게 서울 국립 서울 현충원은 국방부에서 예. 관리하거든요. 그렇죠. 대전 현충원은 국가보훈처에서 관리돼요. 이원화돼 있어요. 이게 참 특이한 건데 아. 그게 이제 한 10여 년 될 겁니다. 근데 국방부에서 올해 추도식에 의장대 지원을 못 해주겠다. 그 다음에 군학교도 지원을 못 한다. 당연히 거기에 그 저 의장대가 지원이 돼야 조총도 발사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작년 추도식에도 가는 조총을 발사를 하거든요. 그것도 못 한다. 심지어 추도사도 못 한다. 추도사. 추도사를 못 하면 추도식이야 행사가 안 되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인원도 단체로 그 집합해가지고 운집한 상태에서 못 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개인적으로 그 정문에 출입은 허용은 되는데 예. 단체로 출입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국립현충원 정문에 최대한 3명, 3명 내만 이렇게 출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 이제 묘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까지 이제. 그러면 이제 계단을 쭉 올라가게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 밑에서 이제 추도 행사를 해 잤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추도 행사를 하려면 예. 이제 텐트도 치고 그렇죠. 의자도 이제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의장대도 있고 예. 그다음에 군악대. 군악대도 있고 거기 다 연주하고 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일체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못 하고 네 명씩만 들어오라는 거. 예, 예, 예. 그럼 추도식 행사 자체가 예. 지금 그 민족 중흥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야,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그 제가 방송에서 이걸 한번 저 주장을 하겠다고 허락을 받았어요. 예, 예. 그래서 좋다 이거야. 일단 반응을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아직 저 일주일 남아 있으니 안 되면 이제 특단에 다른 조치를 해야 되겠죠. 아니 이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얘기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어? 예. 이 박사 어떻게 보세요? 아이 그건 말이 안 돼. 지금 그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뭐예요? 코로나 핑계. 코로나가 예. 그럼 네 명이 지나가면 코로나가 안 걸리고 네 명 같이 있으면 코로나 걸린다는 그리고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가 극성을 부렸거든요. 예. 그런데 했단 말이야. 네. 그런데 올해는 지금 11월 9일부터가 정부에서 그 예고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 위드 코로나 소위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이걸 해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이거 지금 뭐 11월 9일은 불과 지금 이제 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보름 후에는 해제할 거를 그 일주일 후에 하는 행사에 예. 왜 제안을 하느냐. 아니 지금 이야기지. 그래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얘기 안 되는 거야 이건.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이건 예. 제 개인 저 추측인데 예. 이 대선을 5개월 남겨두고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을 어떠한 여론조사라도 항상 1위예요. 그렇죠. 가장 존경하는. 그렇죠. 당연하죠. 그만한 분이 없잖아요. 네. 정말.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게 자꾸 리마인드 돼가지고 예. 국민들한테 이게 보수 쪽으로 예. 반정부 쪽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띄울 것을 사전에 그런 어떤 촉발제가 될지 모른다. 기운을 가지고 이걸 차단하는 것까지 아니냐. 야, 기가 막히네.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뭐냐면 워낙 이 정권이 못할 짓을 안 하고 다 하니까 예? 진짜 못된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 내일 모레 지금 오늘 저 북한이 탄도미사일 또 두 발 발사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또 종전선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런 정권이 무슨 짓을 할지 몰란다 이거. 이재명이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저 이재명 같은 인간 말자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정권이잖아요. 네. 그걸 밀어붙이는 정권이잖아요. 그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겁니다, 저한테는. 아, 이런 얘기를 그렇지. 계속해서 여러 일반 방송에는 아직 그 안 나왔어요, 그런 내용이. 저 처음 들었거든요. 아유, 방금 제가 지금. 네. 네.
근데 그, 이런 것도 방송에도 나오고 이렇게 자꾸 어디 널리 널리 퍼져야지 우리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진짜 이 정권이 정말 이거 어?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다 이런 것을 더욱더 우리가 실감하게끔 방송을 계속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우리가 어기자는 건 아니에요. 어? 그렇죠. 근데 지금 자 예컨대 말이에요. 대통령 후보들이 실내 행사, 실외 행사는 네. 지금 사실상 아무 그렇죠. 제한 없이 다 하고 있다고. 맞아요. 어? 예. 예컨대 무슨 뭐, 윤석열이가 어딜 간다던가. 그럴 때 다 마스크 쓰고 하는 거야. 예.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국감을 하고, 아, 이재명이가 국감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예. 어제도 경기도 국감을 했어요. 예, 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라고. 네. 그러니까. 100명도 훨씬 넘는 인원이야. 그러니까. 빡빡 쳐가지고 다 온민조밀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코로나를 핑계로 아 왜 냉청하게 얘기하자 이거야. 네. 박정희 대통령 주도식이라 해서 코로나가 무슨 뭐 예컨대 뭐 악화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야. 우리가 선을 생각해라 해서. 네. 어. 그런데 이게 그 행사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게 지원을 못하겠다는 거 아니야. 어? 그렇죠. 근데 작년에 있지 않습니까? 아, 정말. 작년에도 제가 행사에 참가해보니까 철저히 방역을 하더라고요. 네. 출구에서 거기서 막 귀찮을 정도로 체온 측정하고 예. 이것도 자기 그 주소 이런 거 다 적고 전화번호 또 들어가니까 마스크 다 쓰고 물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저 자석도 예. 띄엄띄엄 이렇게 이객대기 이렇게 이제 앉고 그렇게 작년에 행사를 했어요. 하. 근데 올해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요. 예, 예. 그렇죠. 요즘에 올해, 무슨 행사를 하든지 다 그 정 그 방역을 항상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칙에 다 따라서 당연히 하는 건데 정말 이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을 정말 완전히 막으려는 그 목적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막 인생이 안 되는 거. 정말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기가 막히네. 어 여기까지 가는 거만. 그렇죠.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는 거. 예. 이자들이. 지금까지의 방역이라는 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줘. 그게 정치 방역을 증명하는 거예요. 네. 이게 모든 것을 방역을 갖다가 정치적 목적에 부합되게 악용한 거죠 현재까지. 아직도 진짜 박정희 대통령 우리들이 다 그리워하고 진짜 그 칭송하고 있고 이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들이 지금도 아직 그 자신도 없고 그냥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별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항상 하던 일인데 그 정말. 지금 민족 중흥회에서 이거 이 행사를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공화당하고 유정의 그게 민족 중흥회 이제 박근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유지 그다음에 유업 이걸 계승하는 단체거든요. 예. 그리고 당연히 추도식 주관하는 단체죠. 아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안 한다고 그러면은 예. 이 전부 다 이 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예.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건 내가 볼 때는 이걸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을 그 코로나 방역이라는 미명 아래 못하게 하면 예, 예. 이게 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 제가 보기에도 좀 악수 같은데. 아 오히려 뭐 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 하지 마. 아, 하지 마. 그렇지. 한번 붙어보자 이거야. 응? 맞아요. 이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지. 야 엄청난 거구나. 그러니까 딸도 감옥에 집어넣고. 어? 그걸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뭔가는 결국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것은 박정희 시대의 하나의 그 종말. 네. 종언을 찍기 위해서 그랬던 네. 거거든. 그렇게. 네, 네. 네? 박정희 시대를 마감하기 위해서. 마감하고 국민의 기억에서 지우려고 그러는 거지. 지우려고 했던 거죠. 예. 다시 살아나는 걸 그렇지. 용납 안 한다는 거.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난도질해서 감옥에 쳐넣은 것은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날 네. 헌법재판소가 이제 전원이지 판결을 했는데 예, 예. 3월 11일자 한겨레 신문 톱 제목이 뭐냐면 박정희 시대의 종언이야. 야, 박정희 시대죠. 아, 네 그걸 보고서 아 이게 이 좌익들의 제가 예. 어떤 그 근본적으로 이 어떤 기획이구나.
아하.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저 좌파들이 아무리 정원이고 어쩌고 뭐 끝내려고 해도 그 끝나지 않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미 세계적인 인물이 됐거든요. 그럼! 세계가 다 지금 찬양하고 진짜 위대함을 다 알고 있는데 엘빈 토플러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민주화는 산업화가 끝난 후에 가능하다. 이런 인물을 독재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다. 박정희 대통령을. 엘빈 토플러. 예예. 그러면서 박정희는 모델은 누가 뭐라고 말해도 세계가 본받고 싶어하는 모델이다. 하. 엘빈 토플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것 좀 한번 우리 저 이수민 예. 대변인이. 네. 그것 좀 소개 좀 해봐. 어, 그니까. 해보세요 한번. 다시요. 지금. 다시? 아니 그건 엘빈 토플러를 하고 그 다음에 키신저는 뭐라 그랬냐면 19세기 20세기 세계적인 혁명가들 5인 중에 경제발전의 기적을 이룩한 사람은 오직 박정희 단 한 사람이다. 이거 키신저가 그랬어요. 그는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 후에 민주화를 이룩한 소위 민주화의 토대를 다진 인물이어서 나는 그를 존경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키신저 얘기는 뭐냐면 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민주화로 갈 수 있는 그 토대가 마련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한 거지. 그렇죠. 먹고 살아야만 민주화를 하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박정희를 찬양했어요. 뭐라냐면 박정희에 관한 책은 어떤 책이라도 다 가져와라. 나는 그는 나의 모델이다. 네? 푸틴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정말 싱가포르의 리관유 이 대통령 이분은 아주 유명하잖아요. 예?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눈앞의 이익만 쫓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진짜 뭐 그게...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뭐냐 박정희가 없었다면 공산주의의 마지막 노선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야, 뭐 등소평도 얘기를 했어요. 네. 아니 그 빼놓지 말고 하나씩 네. 해봐.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네. 그걸 다 지금 모아놓은 게 있나 보죠. 네네. 등소평은 박정희는 나의 멘토다. 그랬어요. 이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한 이후에 어떻게 이 중국을 야, 이 박봉학 씨가 네? 네. 우리 이수님 대변인이 말씀하시기 전에 네. 네. 벌써 등소평도 박정희는 나의 롤모델이라고 말했다. 네. 네. 이게 네. 진짜. 그러니까. 정말 방송하는 그 어떤 그 보람을 느껴요.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준이 이렇게 높은 거야. 그러니까 등소평이 이 78년도에 개혁 개방을 하고 중국을 이제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어디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지도자들이 그 모델을 찾잖아요. 그래서 아까 리관유 그 싱가포르 대통령을 찾아가가지고 그가 이제 중국, 원래 중국 쪽 사람이거든요. 리관유가 싱가포르 대통령이. 그러니까 싱가포르 대통령한테 나 어디를, 누구를 따라 하면 좋겠냐 롤매들을 이렇게 얘기했더니 박정희를 하라고 리관유가 등소평에 소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등소평이 이제 롤 모델로 삼았고 네.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정희가 없었다면 아까 얘기했죠. 공산주의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공산주의가 예, 예. 이게 무너진 거야. 예, 공산주의한테 무너진 거야. 마지노선이 무너진 거야. 네, 네. 아,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될 뻔했다, 그럼 거기를 막지 않았으면 네, 네. 바로 일본이 무너지고 네, 네. 바로 필리핀이 무너지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공산화가 실패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 네. 그렇죠. 네. 네. 네? 네. 더 이어서 하자면 마티아르 훈센 대통령, 뭐 훈센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최고로 존경한다 그랬어요. 마티아르 대통령? 예. 훈센. 훈센 캄보디아 대통령. 예. 이렇게 세계인들이 지금 다 이러는데 후진타오도 박정희 대통령을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나는 새마을 운동을 많이 연구했다. 상당수의 중국 국민들이 박정희를 존경한다. 후진타오 주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김정일이도 정주영과의 대화 중에서 김정일이가 그렇지. 아, 김정일 맞아. 예, 예전에 유신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만 박정희는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키지 않았는가 하면서 서울을 보라. 서울은 도쿄보다 더 나은 민족의 자산이다. 이렇게 김정일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주영 회장을 예. 만났을 때. 네, 네. 이렇게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이 됐는데 이 뭐 민주당에서 저렇게 막는다고 뭐가 막혀지나요? 정말 택도 없는 소리지 저건. 그러니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그 얼마 전에 그 가장 논란됐던 게 뭐냐면
이른바 그 묘소의 쇠발뚝. 네, 쇠발뚝. 네, 네, 네. 그게 엄청난 거였거든. 네. 몇천 개가 나왔거든. 네, 네, 네. 네. 내가 그 현장에 이제 가봤잖아요. 진짜 참 웃겨. 어. 정말. 그게 이제 묘, 이, 내가 현장에 가가지고 직접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냥 오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울분을 토하신 분들이 네. 설명을 해주는데, 네. 뭐냐면, 3,000개 이상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건 3,700개. 그걸 어떻게 나왔는데, 이게 떼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박은 게 아니라, 그걸 그렇지 않죠. 그냥 네. 이런 쇠말뚝을, 쇠말뚝을 거기다 박은 거예요. 야. 네. 어휴, 정말. 그게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저걸 이제 굉장히 여론 환기를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고. 아, 그게 언제였어요? 그게 몇 년 됐어요? 작년, 재작년. 재작년. 아, 그래요? 굉장한 사건이죠. 아, 처음 들어요? 저는 아 얘기 듣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렇지. 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봤는데 이렇게 이제 지금 떼짱을 보호한다 그러면은 어떤 와이어 같은 가는 걸로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 흔히 가다 보면은 네. 옹벽 이런 네. 떼짱을 입히는 것 그런 걸 연상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이런 쇠 말뚝이에요. 쇠 말뚝을 3,700개를 박은 거야. 네. 네. 내가 내 눈으로 그걸 직접 봤다고. 네. 네. 아니 저도 이게 식물 키우고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근데 떼짱을 거기다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게 그, 지금 묘소를 조성하기 잔디가 있으면 꼭 나오면 지대로 알아서 잔디들이 크는 거지 무슨 그걸 뭘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그게 결국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규명해야 돼. 그 쇠말뚝이 박혀졌는가. 그리고 그 쇠말뚝의 경비도 한두 푼이 아닐 거라고. 네. 이만한 쇠말뚝이니까. 그게 뭐 하나에 뭐 그게 몇십 원 가는 게 아니야. 진짜 완전히 소름 끼치는 일이네. 소름 끼치는 일. 이야. 그래도 30개만 해도 소름 끼친데 3,700개. 야. 그래가지고 뭐 우파들이 뭐 아무리 방방 끄고. 2019년 일이라고 했네요. 그렇죠, 그렇죠. 발견했습니다. 네, 쇠말뚝 5,000개가 넘어. 다 우리 아시는 네. 2019년. 네, 2019년이라고 했네. 19년. 재작년이네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 내가 직접 그 가가지고, 재작년. 신동욱 씨가 밝혔습니다. 신동욱 가서 내 신동욱, 이, 네. 저, TV. 예, 예. 우리 신동욱 총재하고 인터뷰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하여튼 정권 바뀌면은, 하도 저 규명할 게 많은데요. 공경님, 꼭 길이가,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길이가 7, 80cm 정도. 그래서 진짜 그래. 이야, 진짜 이만한 거야. 이만하겠네. 7, 예, 예. 네. 근데 그게 뭐냐면 다 녹이 쓸었어. 당연히 녹슬죠. 그러니까 녹슬지 흙하고 흙에. 아니, 그게 꽤 됐다는 이야기야. 아,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그. 그러니까 밝혀진 게 2010년이고. 예, 예, 예. 그게 한 몇 년, 수년이. 됐다는 얘기야. 소위 말해 이제 흔히 이제 우리 그 무속 차원에서 이걸 이제 그 왜. 그 전기를 누른다고 하잖아요. 일제, 네, 일제, 일제 때. 그런 게 막, 그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랜, 진짜. 예, 관습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하여튼 그때 그 엄청난 말뚝이 나온 거야. 야단 법성님이 보셨나 보네요. 예. 박 대통령 네 분 봉에 빼곡히 박아 놨더라고요. 이렇게. 아, 그렇죠. 가보셨구만. 예. 그때 뭐 이걸 굉장히 했던 거죠. 이야. 참.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도 이게 그냥 없었듯이 지나가고 지나갔죠.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예. 이것은 1, 2년 기획된 게 아니라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15년 동안 새누리당 뭐 한나라당 있으면서 예. 소위 말 선거의 여왕이라고 해가지고 네. 완전 보수의 그 그야말로 군계 일학의 지도자 떠올랐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것을 이제 꺾기 위해서 좌파가 수십 년 동안 참 분골 쇄신의 노력을 한 거지. 네, 네. 지금 이번에 그 대장동 맞았던 사건에서도 나오지만은 네, 네. 그 제가 설명하는 패러다임 있잖아요. 네, 네, 네. 이 결국은 네, 뭐냐? 네. 탄핵의 그 중추 세력은 네. 소위 말하는 그 경기 동부 연합 예. 물 주축으로 한 네, 네. 성남의 골수 좌익들이 네. 기반으로 네. 이게 여기까지 온 거다. 네. 그리고 탄핵을 하는 데에
촛불 집회를 하는데 엄청난 경비가 들어갔잖아요. 네, 그냥 맞아요. 우파는 뭐 태극기만 들고 오고 확성기만 놓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쪽은 완전히 뭐 문화 유명 가수들 다 불러고 그렇지. 어, 예. 뭐 그 막 이 광화문이 하나의 무대를 만들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 네.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는 거거든. 그 경비가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이제 밝혀져야 될 과제인데. 네, 네. 그건 뭐 다 연결이 되는 거지. 네. 박근혜 대통령은 2004년도부터 이제 선거의 여왕으로 등장을 했잖아요. 아, 그럼. 예. 네, 그래서 전국의 각 단위 선거 때마다 선거판을 흔들면서 승리를 이끌고 네. 이랬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난 깜짝 놀란 게 2017년 3월 11일 한겨레 신문 딱 보도에 박정희 시대의 조언이야. 아. 와, 나 이거 그걸 보면서 이렇게 했구나. 도대체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 아닌가요, 그 사람들?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렇게 완전히 부정해가지고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엄연한 현실이지. 아이, 대한민국 역사가 어디 있어요? 계속 권력 유지하는 게 그 지상 과제인데 그 집단은. 자, 이제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재명으로 넘어가야죠. 네. 네, 이게 지금 뭐냐면은 예, 여러분 그 이재명이가 끝났다란 이야기가 이게 무슨 농담이 아니라. 이 방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뭐냐면 네. 또 내 자랑을 아니 하셔요. 아니 이게 뭐냐면 아니. 내가 이 사건이 나왔을 때 네. 뭐라고 했느냐. 이건 질래야 질 수 없는 게임이 되고 있다. 예, 누가 대선 후보가 돼도 된다. 아 된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원희룡 얘기 많이 하셨어. 아, 내가 원희룡 많이 자주 들었어. 원희룡이가 나와도 된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오늘 딱 근데 네. 딱 보니까 야. 원희룡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이를 꺾는 걸로 나오는 거야. 아, 네. 39.9 대 38.8이야. 아, 네. 그게 끝난 거예요. 보니까. 근데 지금 그렇잖아요. 어제 국감을 해 가지고 일단 나왔는데 내일 모레도 하면 또 틀릴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쯤 되면요. 예. 확 떨어질 거예요. 금요일 주로 많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확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홍준표 대 이재명이가 49.6 대 35.5야. 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가 지지도가 저 역선택을 기반으로 불이 붙은 것은 틀림없어요. 네. 트렌드가.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아침에 방송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홍준표가 이재명을 감옥 보내겠다고 조지는데 홍준표에 대해서 못 고쳐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이제 홍준표가 윤석열을 잡아가지고 잡으면 이제 이재명이가 홍준표를 먹는 네. 그 시나리오 간 거지. 그렇지. 그런데 보니까 지금 뭐냐면 홍준표가 이재명을 잡는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아무나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어. 착각하고 있는 거지. 이재명의 실체가 점점 밝혀질수록 이제 그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실체가 다 밝혀지는데 뭐 더 이상 밝혀질 것도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더 이상 아직도 있어요. 있어요? 아 엄청난 거지. 엄청나요. 아직 지금 있어요. 완전히 어제 언제까지 밝혀진 거예요? 아니요. 뭐. 그럼 언제까지 밝혀진 것도 해도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계속 더 밝혀질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저 가면 갈수록 진짜 경천동지할. 네, 저는 이재명,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재명 끝났다, 그러고 나오잖아요. 하잖아. 그래서 이재명이는 뭐, 자잘한 것들은 너무 많은데,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많이 이제 알려진 네. 것이지만, 이재명은 이석기가 소속되는 친북 주사파, NL 계열의 그 경기동부 연합의 조직원이에요. 이것만 해도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네, 어? 네. 완전히 대한민국을 완전히 갈아엎고, 북한이 원하는 나라로 가겠다, 이거거든요. 여기 네, 조직이. 네, 네, 네. 그거 있지. 또 하나는 전과 사범, 이제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에 직접 설계를 한 그 장 본인이에요. 이런 부분 있고 또한 조폭 연루설도 지금 계속 소문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거기서 더 국제 마피아에서 뭐 20억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리고 또 그 국제 마피아에 소속된 그런 사람이 자기가 직접 자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을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를 그렇게 밝혀기까지 했잖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 뭐 이재명은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결정. 근데 지금 어제 그 20억 받았다. 네. 그리고 이재명은 우리가 이재명 보수라고 불렀다. 네네, 네? 보수. 그래, 그래. 그 성남 국제 마피아파. 예. 네. 행동 대장이라는 박모 씨가 네. 다 양심 선언을 했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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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으로 다 박았던 박았잖아요. 박았잖아요. 주민등록증까지 다 깠는데 박철민. 네. 네. 자기 주민등록까지. 예. 네. 응? 그러니까 네. 이게 이 사실이 그 의미는 나를 처벌해라. 근데 지금 해. 뭐냐면 그게 누구야? 자꾸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김만배? 아니. 김구수? 아니, 그 국회의원 말이야. 아. 복로한 그 김판. 아, 김판. 아, 예. 아, 자꾸 생각 안 나네. 아, 김용판. 아니, 김용판. 김용판 의원이 네. 이 양반도 엄청나게 억울했던 사람인데. 네. 이 소위 말하는 경찰 출신이죠, 경찰 출신. 아, 그죠. 서울 경찰청 하는데 이제 그 여기 수서 경찰서 수사 계장이 누구냐면 그게 권은희야, 권은희. 그러니까. 아, 그래서 축소했다. 어? 네네. 국회의원 하고 있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참 억울하게 그만두고 참 이게 굉장히 고생한 사람인데, 요번에 참 갱신이 된 사람인데, 지금 언론의 관심이 뭐냐면, 그 공개한 그 사진, 5만원짜리, 이게 가짜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야. 그 쟤네들은 물고 뜯고 그냥 그러기가 특징이니까 뭐 하나 요만한 거 있으면 엄청나게 확대해가지고 하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육공을 펼쳐야 되니까 네. 뒤집어 씌워야 되니까. 그 중에 사진 하나가 가짜라고 하더라도 네. 나머지 99.9%는 다 사실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이거 갖고 장난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몰라. 이제는 저 좌파들의 저런 선동 저런 게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 겉으로 나온 시작이 바로 MBC에서 방송했던 그 광우병 사태. 그렇지. 광우병 중국 미국산 광소를 먹으면은 광우병이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 아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항상 저 좌파들은 어떤 사안에서 선동 막 거짓말도 몇 번 하면 진실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하고 이럴 때 절대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고 진실을 계속해서 우리는 주장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대응을 맞대응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이제 이재명이가 끝났다고 해서 여기서 멈추면 저자들이 이제 지금 이미 치고 나왔잖아요. 네, 네. 어제 네. 그 국감에서 보면은 내가 자꾸 내 말만 하게 되네.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우리 게스트 분들인데. 네. 우리 네. 신동. 아, 내가 말 많이 했잖아. 조동님이 좀 조용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아니, 초반에 얘기 말씀 많이 했으니까. 예, 예. 예, 예. 우리 신동보 제동님, 아니, 신경 쓰지 마시고, 좀 말씀을 하세요. 저는요, 아니, 나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이 지금, 이게 조폭 문제도 크고, 대장동, 그 문제도 크지만, 제일 큰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이재명 주변에는 운동권 주사파 인물들로 대거 포진이 돼 있다. 이거가 저는, 이걸 하면, 이건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주사파. 그래서 남청년, 한청년, 삼민투 출신의 이런 인물들이 이재명을 포위하고 있고, 이재명과 항상 모든 일을 이렇게 의논해서, 결정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재명 주변 핵심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모두가 친북 성향이에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유 대한민국 국가에서. 그래서 대선 전국에서도 아마 큰 논란이 앞으로 예상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 뉴델리에서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거기 보면 이재명이 좌파 성향 정책들을 많이 쏟아냈는데 보면은 기본소득, 기본주택, 뭐 현금 살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거 좌파들의 정책이에요.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의 핵심 인물을 보면 이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정말. 그래서 제가 또 조사를 해왔는데, 전진상이라고 뭐 가끔 이렇게 보도 유튜브 이런 데서 나와요. 전진상 전 경기도청 정책실장이에요. 이 사람은 최측근의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정진상. 네, 전진상. 정진상. 정진상. 그게 네네. 이재명이. 발음을 잘하세요. 정의 정. 네. 정, 네네. 전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재명이 그 출신이야, 네. 그, 저, 사무장. 네, 그럼, 사무실 이 사람이 뭐냐면, 남청년 네,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전에 이제 정권에서 잠시 근무하기도 했는데 네. 남청년이란 건 뭔가 하면 1998년도에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았어요. 예. 여기가 뭐냐면 광주 전남 지역 그러니까 네. 호남 지역의 대학생 총연합회 이게 네. 남청년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하고는 북한이 이 발대식을 했는데 네. 이때에 그 98년도에 북한 인공기를 내걸었어요 이때에. 그리고 광주 미 문화원의 하염병을 투척을 했고 200여 개를 뭐 시위를 했고 북한 내 북한 핵사찰을 반대하고. 아 그럼. 예. 또 고려연방제 채택하고 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예? 이것이 바로 남청년이 북한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곳이에요. 이 출신이 지금 이재명의 핵심 중에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네. 그래서 자, 보면 잠깐만 네. 이한봉님 네. 극좌파 35만 4천 명 북으로 보내야 나라가 삽니다. 아,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이게 피에 맞춘 얘기야.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친일파와 미군 점령군, 미 점령군의 한 작품이다라고 북한 김일성 세력들이 주장하는 그 레토릭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지. 그래서 이 정진상 이 사람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이재명의 정무 정책적인 판단과 관련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95년부터 이재명과 이제 성남 시민 모임에서 활동을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95년이면 26년 전이에요. 거기다가 이재명이 변호사 때는 사무장을 하고 성남시장 때는 정책비서관을 하고 경기도지사 때는 정책실장을 하고 그렇지. 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네. 측근 중에 최측근이에요 이 사람이. 최측근이지.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대선 경선 중에도 이재명 캠프에서 비서실에 부실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난 내가 볼 때 이 네. 소위 말하는 대장동 그 마적단 프로젝트에는 네. 이 정진상의 나는 그 기획 네. 난 기획이 그림을 다 그린 거지 정진상이가 네. 네. 어? 모자란 거지 아 그걸 이제 이재명이가 사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네. 하나하나 했겠지 네. 네? 사실 그 이재명이의 브레인 머리 브레인은 네. 정진상이야. 네네. 이게 지금 비서실 부실장으로 숨어 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부자들이 다 지금 그 실세예요. 네네. 비서실 맞아요. 부실장. 네네. 다 이 부자들이 이게 지금. 이게 부실장 부자가 들어간 게 실세인 게 중국이 그렇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네. 전부, 예, 네, 중국은 그러니까. 부실장 이런 사람이 실세예요. 근데 완전히. 실장이 실세 말고. 예, 네, 실장은 그냥 강화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이진영이라고 이영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영진 이 사람도 대학 동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뭐 중앙대학교 법대 동기지. 네, 삼민투 이제 출신인데 삼민투가 뭐냐면 민족통일투쟁위원회, 민주쟁취투쟁위원회, 민중해방투쟁위원회 이 세 가지 투쟁위원회를 삼민투라고 하는데 여기 출신인데 85년도에 이 사람은 서울 미문화원을 증거를 했고 또 반미 친북 활동 단체고 또 이영진은 미 상공회의소 서울 사무소를 점거를 했고 또 그러다 경찰에 체포가 되고 또 이재명 변호사 당시에 사무장을 또 했어요. 그리고 성남 문화재단의 국장을 했고 전 경기도 문화재단의 경영 본부장을 했고 이재명과 성남 참여연대 활동을 했고 그러면서 수익 사업과 이념적인 이런 활동 오케이.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 아주 최측근 중에 이 사람도 측근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지금 계속 이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는데 제가 시간상 두 사람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궁무진하게 많겠죠. 네, 그래서 지금 나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재명이가 주저앉지 낙마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네. 네. 응?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재동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그 14일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됐잖아요. 14일 오늘이 지금 이제 19일이니까 그렇지. 5일이 벌써 지났잖아요. 네. 뭐 그전 뭐 경기도 국감이다 뭐 이런 얘기 있지만은 뭐 그 사정 다 핑계고 문재인이 진짜 마음이 있다면요. 바로 다음날 만나지. 그렇지. 예. 왜냐면,
자기를 이어서 저 정권을 계속 이어갈 대선 후보인데 예. 자기가 뭐 그냥 부선발로 나와서라도 맞아들이는 게 그 사람이 그 정서라니까 그 후계자로 인정을 하지 바로. 예. 그런데 아직까지 안 만나잖아. 그리고 아직 언제 만날 거라는 것도 확증된 게 없어. 만나려고 이제 여론을 떠왔는데 예. 여론이 아닌 거야.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괴력이야 괴력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버리자니 또 이쪽에 있고 이걸 또 하자니 이쪽에 있고 이래가지고 응모주춤하는데 이제 조만간에 예. 저는 생각하기로 문재인이가 거의 그 결정한 걸로 봐. 예. 지난번에 거기 그 세종시에서 어떤 행사 때도 같이 만났잖아요. 그때 제가 의뢰직으로 한 거고. 아니 그때 만났는 같은 장소에서 같이 있었는데도 악수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했다니까요? 악수는 했지. 악수는 했지. 악수를 하면서 네. 축구한다고 얘기를 했지. 딱 그런 의뢰지거든요. 거기는 뭐 그냥 완화고 됨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기 후계자라고 생각했다면 악수하고 축하해주고 뭐 얼마나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을 텐데 그러지가 않았다니까요. 일단은 여기서 지금 처음에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사기지. 그러니까 무효표 계산을 유리하게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어? 그렇죠. 정세균이하고 그 김두관이 그 무효표를. 그건 이건 완전히 이건 선거 부정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포기 출마 포기 전에 찍은 것은 그건 유효표 카운트에 들어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이제 무효표로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0.2% 앞서는 걸로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과반수에서. 결선 투표 못하게. 못하게 말이야. 이것은 결국 나는 이재명이한테는 굉장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거로 봐요. 네. 예.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됐다. 그러면 이건 이제 잊혀질 수가 있어. 근데 낙마를 했다 그러면 이제 바로 흔히 기자들이 이제 거기부터 이제 조들 거라고. 정통성이 이제 허물어졌다. 그리고 민주당에 그 경선에서 제 1차, 2차, 3차 했잖아요. 근데 1차, 2차, 그때서는 이제 이재명이 훨씬 더 높았지만, 이 대장동이 마적당 사건이 계속 진행이 되고, 부정적인 의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후에 3차에서는 그 저기가 훨씬 더 이재명이 훨씬 더 낮았잖아요. 이것만 그렇지. 봐도 그 뭐 청와대에서도 이게 뭔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딱 보니까 이재명을 인정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재명이가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야 이거 뭐 청와대가 엄청나게 당황했을 거라고. 네. 딱 보니까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야. 네. 이걸 인정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야. 문제의 생각. 제 생각에는 저 오늘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 이번 주말 넘어가면 딱 이렇게 딱 놓을 것 같아요. 이재명 지지율이 폭락 더 하면서. 그렇지. 그러면 당내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언론이 그냥 눈치 봐가지고 그냥 그게 그 융단 폭격할 거고. 그렇지.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를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못해요. 그리고 국민들이 싸늘하잖아 지금. 그렇지. 검찰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느껴가지고 여론만 팍 떨어지면요 지지율 그대로 검찰이 조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증거 인멸한 거 많겠지만은 그래도 뭐 전자문서나 이게 남은 게 많이 있잖아. 있을 거 아니야. 찾아내면 뭐 여지만 있다면은 그래서 이재명이 그 골로 보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뭐 다시 그 후보 선출 이야기가 놀 거고 이재명이 저는 끝나가는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끝나간다. 네, 우리가 그러나 진짜...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됩니다. 네, 계속 당연히 계속 털어야 돼. 네, 네 맞아요. 털어야 돼. 이재명이가 만독불침이라는 걸 이야기했대요. 만나가 이제 처음 봤는데 네? 자신을 빗대 가지고 만독불침이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아하. 이 무협 소설 같은 이런 이야기 자주 논대요. 예? 네? 어디서 이게? 만 가지 독이 자기를 침범 못 한다는 거야. 그만큼 자기가 깡이 있고 그게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대장동 특검 같은 의장한 사람 같으면요 바로 아이고 제가 좀 생각이 부족했다 그렇지. 잘못했다 맞아, 이렇게 맞아. 할 텐데 깜짝도 없잖아 양심이 요만큼만 독이 독침이 자기를 이렇게 막 가슴 후비 파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꼼짝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완전히 그 진짜 그 뿌리까지 뽑아내지 않으면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완전히 끝내야 돼. 맞아요. 차제. 그리고 이재명이를 끝내면서 네. 이재명이 그 조직을 받치고 있는 아까 네. 말씀드린 네. 사실 네. 그 네. 경기도군부연합 네. 아까 네. 요즘은 용성 총련이래요. 용성 총련. 용인 성남 총련이라는 게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게 이제 북한이 저 지령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민주노총 같이 시울 행명하라. 그래 민주노총 뉴스 나왔잖아요. 총파업 때 보장하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거야. 이거를 완전히 이 조직까지 다 와해시켜야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재명의 실체라는 것은 예. 대한민국 그 좌익의 현 주소. 그러니까. 어? 네. 그걸 그대로 압축하고 있는 거야. 모든 걸 네. 담고 있는 거야. 그렇지, 네, 그렇지. 네. 어? 아주 비인간적인 것부터. 그렇지. 모든 걸. 자금, 조직, 인성. 네. 어? 네. 그것을 다 담고 있는 거야. 이재명이란 사람은 네. 그 상징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타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이 이건 뭐, 그냥 바로 위기지. 절체절명의 위기인 거지. 네? 네. 그러니까 반국가, 좌파 조직에 종합판에 종합판 종합판 상징이야 네. 이재명이가 그 이재명이 지금 반드시 제거하고 그래야 이게 다 정리가 돼 대한민국이 그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걸 어차피 정리 안 하면요 대한민국 앞으로 못 나갑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경기도지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네, 네. 대통령도 파면이 안 돼요 그렇죠 응? 그렇죠. 경기도지사를 지금 갖고 있는 그 근본 배경이 뭐냐. 네. 대선 후보에서 만약에 낙마를 하더라도 이건 안전판인 거야. 그렇겠네. 경기도지사를 갖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를 지금 내놓고 있네. 네, 네.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만약에 내놓게 되면 이재명의 비리가 이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나올 그렇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재명은 지금 인사권을 갖고 있잖아요. 네, 네.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 안에도 또 성남시 안에도 반 이재명 세력이 왜 없겠어요. 이재명 때문에 피해를 본 세력들이 그 사람들이 들고 일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 내부 제보자가 없잖아 지금. 내부 제보자가 없는 거야. 실무로가 없어. 그렇지. 성남시 측이나서 경기도에 네. 공무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근무할 텐데. 그렇죠. 그 자기들은 훨씬 우리 일반 공무원들보다 비리를 많이 알 거 아니야. 네. 근데 일체 내부 지금 그게 없어. 도지사를 가지고 있거든. 인사권을 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재명이가 지금 경기도지사직을 못 내린다고 있는 것 같아. 마지막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지 않으면. 예. 이거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지. 그러니까. 그러네요. 맞아. 예. 김경수처럼 감옥에 보내야만. 예.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는 거지. 선거권이 중단되는 거니까. 네.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지 못하고 경기도지사를 그대로 하게 한다면 네. 이재명이가 다음에 또 도전할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도전하고도 남을 사람이야. 그럼. 이게 제가 지금 이게 방송을 하다 좀 생각이 났는데. 예. 그 좌파들의 아까 그 저기 좌파의 아주 뭐 특징을 다 갖고 있다 그랬잖아 이재명 저 소굴이 근데 중국 공산당의 행동 지침이 9대 행동 지침이 있어요 이거하고 연관을 딱 시켜보면 될 거예요 뭐냐면 선동 투쟁 강탈 불량 이간질 사악함 기만 소멸 통제 중국 공산당의 9대 행동 지침이에요 이게. 이거 쟤네들도 이거 거의 이런 식으로 하면 인간성이라든가 양심이라든가 이런 건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이런 걸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네. 우리 일반인들이 상상도 못하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이게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지. 그러니까 뽑아야 네. 되고 국민들이 정말 밀란을 일으켜야지. 네. 맞아요. 그래서 이재명을 어떻게 잡아다 어디 할 수도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재명의 지지도가 떨어지면 네. 검찰의 수사가 강도가 높아질 네. 거고, 네, 네.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네. 후보 교체론이 나올 거고, 네. 이른바 플랜 B가 네. 이미 네.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고 이제 특검을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네. 이것을
그야말로 한치의 오차가 없이 밀어붙여야 된다. 네. 응? 그런데 이재명이 그 대선 후보에서 탈락이 되게 되면 수사를 받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게 되는 거지. 네, 그걸 만드는 방법은 뭐냐? 네.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가 완전히 뒤지면은 완전히 뒤지면은 뭐 이낙연이든 김부겸이든 누굴 내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권력을 그냥 송두리째 뺏기는데. 그 여론을 조성을 해야 돼요. 예예. 그 가만히 있다고 내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 우리 지금 방송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는 거지. 그 어제 대회도 있잖아요. 자국전. 네네. 여론 행사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지. 그 국민들을 왜 많이 알려가지고 그 이재명 지지하는 그 진짜 정신 빠진 분들. 네. 그 정신 차리게 해야 되지. 특히 그 경기도 도민들, 성남 시민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또 성남시청, 경기도청 공무원들 이분들이 좀 확실히 좀 현실의식을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그 윤석열 이야기 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예. 윤석열이가 어제 예.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잡듯이 수화한 게 아니다. 왜? 봐줘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그거 자기가 마치 봐주는 것 같이. 야, 그래요. 찍어내려고 무리한 수사를 안 했다. 한 사람씩 얘기해? 네. 네네. 네? 아니 저렇게 저 철면피한 놈이 있나. 이재명이가 연상돼. 얼굴 하나 안 변하고 이야기하잖아. 마치 봐준 듯이. 자기가 저 45년형을 구형을 해가지고 그렇죠. 감옥에 천을 이어놨고 지금까지 고생시키고 말이죠. 그런데 사과 한마디 없이 현재까지 온 사람이 예. 자기가 봐준 것처럼 마치 이잡듯이 수사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야. 아까 말하면 이잡듯이 수사했으면은 종신형을 때리고 종신형 때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순신 박사. 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보면 뭐 이 사람이 국정 그 마치 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 사람이 국정은 여론 조작 수사로 인사 박 대통령 임기 내내 대구와 대전에 좌천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래 좌천.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큰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앙심. 어? 네, 맞아. 네. 그래가지고 아주 문재인 정권 저 창출에 저게 기회해가지고 벼락 출시한 거지. 네. 뭐. 네. 저 지금 보면 그 대통령 자기 뭐 지지율이 계속 지금은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계속 1위를 하고 있다니까 본인이 무슨 자기가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하나 자기 입장도 안 내놓고 그러면서 무슨 야당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왔다는 게 이게 뭐가 맞지 않잖아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론적으로는 뭐든지 맞아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맞지가 않아요, 진짜. 그러면서 뭐 대선 자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매일 저렇게 다니고 하는데 정말 그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뭔가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밝히고 사과를 하려면 사과를 하고 아니면 하다면 하면서 표를 달라고 얘기해야지. 아니 자기는 뭐 옛날에 그렇게 해놓고 뻔뻔스럽게 표 주세요. 우리 국민들이 뭐 바보입니까 지금? 아니 이게 이잡듯이 수사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이잡듯이 그야말로 이잡듯이 조작했잖아. 이잡듯이 조작하고 이잡듯이 털었지. 그렇죠. 아니 뭐 특활비 국정원 특활비. 아니 뭐 우선 큰 덩어리부터. 경제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뇌물죄로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러면 뇌물죄가 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1원이라도 무슨 통장에 갖고 있거나 아니면 딴 게 파묻었거나 그러니까 1원이라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받지 않고서 최순실 그 이번에 옥중 편지처럼 박영수 특검이 완전히 그냥 경제 공동체라고 해도 뒤집어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K스포츠다 이런 데다가 뭐 돈 내기로 한 것까지도 다 뇌물을 한 거냐.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주머니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특활비라던가. 그 다음에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 그럼 뭐, 야, 참. 윤석열이가 만약에 대통령 되면 자기가 저 지금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 안 할까? 그런 거지. 그 말로 대통령해 그럼.
왜 이렇게 넋을 빼고 있습니까? 네.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오늘 심 대장님은 뭐 발언을 안 하려고 작심하고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하도 활발하게 지금. 아, 그래. 대담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윤석열이가 이거, 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만일 되면은요. 끝난 거예요. 보수 그냥 짐 싸가지고 해체해야 돼요. 아유, 왜냐면, 중요한 건 이제 검찰에 있으면서 특검에서 수사팀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 완전히 그 합을 쭉 보세요. 뭐 자살을 시킨 사람, 예? 이재수 장군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저런 적이 없었잖아요. 검찰이. 예? 그리고 뭐냐, 한 1000명 조사해가지고 200명 구속했다면서요. 뭐 국정원 5명 포함해가지고, 뭐 대통령 두 사람 뭐, 핵핵한 공원을 세워가지고, 문재인한테 잘 보여가지고, 검찰총장한테 뛰어올란 사람이잖아. 그리고 사실을 갖다가 구차를 제술해가지고 고시를 패스한 정도면은 이미 그 군에 같으면요. 그건 끝이야. 끝. 재기가 불가능해. 근데 검찰은 특이하대. 네. 그런 사람은 검찰총장까지 되는 거는 그래. 진짜 특이하대. 야, 벼락 출세지. 군대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좀 영향을 좀 받더라도 군 장성은 그렇게 되는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렇게 벼락 출세를 무리를 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 대통령까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 자기 개인 입신 출시를 위해서, 예. 그렇게 한 사람이 보수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된다는 건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예. 저는 진짜 그, 용납이 안 돼요. 예. 아니, 두 분의 전직 대통령에 대해 예. 이잡듯이 마구 뒤져서 수사하지 않았다. 아니, 이게,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보수의 그 상처라는 게 네. 정말 무자비하게 한 거 아니에요? 예컨대 무슨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 어?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작가들. 네. 이른바 네. 예술가라는 이름의 그, 그 좌익 세력. 네. 예술가라는 이름의 그 반 대한민국 인종들. 예. 거기에 대해서 국가 지원금을 주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국가 보조금을 줘야 돼? 그럼 그러려면은, 그러려면은 그 명단을 출연해야지. 근데 그 명단을 블랙리스트라고 한다면. 예, 예. 그건 윤석열이가 답변을 해야지. 난 그런 문제를 좀 홍준표나 원희룡이가 왜 안 물어보나 모르겠더라고. 왜 안 물어보는 거야? 어? 글쎄요. 그 참 그. 아, 그 홍준표나 네. 저기 그런 사람들도 좀 이 우리 윤칼세 TV를 안 보는 모양이죠, 그 사람들은. 뭐 안 보는 게 아니라. 어? 좀 보고 좀 배워야지. 어. 자기 뭔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안 물어보지 그런 중요한 것들을. 아니 그 왜 그 블랙리스트 했느냐? 그래가지고 뭐 조윤선이 뭐 김기춘 뭐 다 잡아놓잖아. 예. 어? 저 청와대 신동철 비서관 뭐 모조리 잡아놓잖아. 맞아. 그러면 아니 대한민국 태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소위 민중화가들. 예컨대 그 민중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라고. 그 촛불 집회 때에 걸렸던 그 그림 있잖아요. 그게 다 민중화가들이 그린 거예요. 맞아요. 그 다 박근혜 대통령 정권 때에 국고 보조금이 이 중단된 작가들이야. 아, 참 그 양반도 그 우리 심재동님이 왜 그 내린 그 더러운 잠. 더러운 잠. 이구영. 어. 이구영. 맞아. 그 사람도 이 소위 말하는 그 블랙리스트에 들어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민족 미술과 해피라고 돼 있더라고. 그렇죠. 그게 이 양반이 그 소속돼 있는 사람이거든. 그게 민족 미술과 해피라는 게 완전히 좌파, 예? 종북 좌파 그 저 문화 예술 그 단체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눈뜨고 못 볼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모욕하고 그런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
김대중 정권부터 그 지원이 시작됐어요. 그 노무현 정권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명박 정권 때 뿌리를 뽑았어야 되는데 이명박 정권에서 그냥 넘어간 거야. 넘어갔더니 그 상등신 짓을 한 거죠. 예. 네. 그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그게 뻔히 보였는데도 예. 뭐 그때 뭐 중도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그래 어정쩡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몰려가지고 몰랑해 뿌린 거지. 자기가 지금 감옥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업자득이야 이명박이. 예? 네. 네? 그리고 저 윤석열이 내가 이거 차 잊을 수 없는 게 이재수 장군 있잖아요. 예. 군 출신이니까 그 이재수 장군이 이제 그렇게 불행하게 돌아갔는데 그도 자살하기 전에 그걸 쭉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재수 장군 형님도 제가 알고 동생도 잘 알거든요. 아. 만나서 식사도 그랬어요. 야, 근데 그런 거야. 저 윤석열이가 어떻게 뭐 이재수 장군의 조사를 받을 때, 예? 검사에 조사를 하잖아요. 그때 윤석열이 쑥 들어오더래요. 아. 어? 능글능글하게. 가지고 아직도 그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볼까 밑에 검사한테 아직도 뭐 아직 그 제대로 진술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겠죠. 아하. 그러니까 아직 원하는 답을 못 얻으니까 능글능글하게 이재수 장군한테 김간지가 지시한 거 막 불문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이렇게 답답한 놈 봤나 이런 식으로. 아하. 예? 그래가지고 이재수 장군 맹세 육군 저 군 삼성 장군인데 그렇죠. 그리고 또 군복 입은 채로 수갑 채고 그랬잖아. 그게 왜냐 군대는 그 명예로 산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 엄청 세거든. 장성들 왜냐면 그건 우리 정부 자기 끝이야. 그렇죠.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돈 벌라고 군 장성 된 것도 아니고. 우리 주동은 마찬가지지. 네,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그걸 딱 건드리니까 자살 그게 이제 충동이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아니 김관진 장군이 지시한 적이 없는 거를 자꾸 지시한 걸 종용을 하니까. 그래, 소위 말하는 그거 아니야. 네. 세월호 때에, 기무사가 내려가서, 민심을 불법 사찰했다. 그러니까. 또, 촛불 시위 때에, 그건 딴 사람이구나. 네. 그건 딴 기무사 사찰만 네. 탔겠지, 그 양반. 네. 아하. 그러니까 아무리 죄도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죄를 만들어가지고, 네. 어? 그리고 아주 모멸감을 주고, 그 장군의 아주 그냥 아클레싱을 건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자살로 몰아간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거 엄한 사람 잡지 말고, 신재동님. 네. 이게 윤석열이가 들으면은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 하라고 그래. 근데 이게 우리. 이 증언은 많이 나와있어. 우리 신재동님은 그 얘기를 어디서 들은 거야? 이게 많이 나와있다니까. 수사를 하는데 윤석열이 들어와가지고 아 왜 그 김관진이가 지시했다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안 합니까? 예, 예.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아니 형님하고 동생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듣고 내가 여러 군데 들었지 그럼. 그리고 그게 이거 이수민 박사는 그거 편들지 말고 아니 편들지 아니라 진실 금방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그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발 윤석열이가 날 고소하라고 그래. 고소하면 한부터 보지 뭐 윤석열 대통령 되면은 우리 신대동님 좀 고생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고 고생 네네. 우리 아마 윤석열이는 날 고소를 못하지. 하면 완전 악재가 돼가지고 될 것도 안 되니까. 아니 그게 이재수 장군 조사한 것도 이게 소위 말하는 이잡듯이 조사한 거 아니냐 이거야. 당연하지 그렇게 한 거지. 그 윤석열이가 직접 들어왔다는 거 아니야. 이재수 장군 조사받고 있는데. 예예예. 능글능글하게 들어가지고. 지금도 윤석열 하면 끄떡끄떡 하잖아요. 예, 예. 걷는 폼이 거의 조폭 수준의 폼이야. 윤석열이 걸음걸이나, 이거 여러 가지 제수추나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뭐 쩍벌남이라 해가지고 다리 쩍 벌리 이런 게 전형적인 조폭 심리야, 지금 조폭.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조폭을 다루다 보니까 조폭을 닮았는지 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게, 전행기 칼집이잖아, 칼집이. 네. 그래가지고 딱 흉내가 딱 보니까, 야, 저 사람 많이 죽겠다 싶더라니까.
예? 저 조사받으면요, 어지간한 사람은요, 나가 떨어져. 특히, 고위 출신들이, 그 명예를 묻고 사는 사람들, 군 장성들, 이거는 밥이야, 밥. 그렇게 다루는 게 딱 돼 있는 거야, 이 사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된다는 거야, 지금. 윤석열이가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예. 이명박 박근혜 뿐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요. 예? 윤석열이가 수사해가지고. 네. 내가 알고 있는 그 국방부 심리단. 네? 심리단. 네, 사이버 사령부. 네, 사이버 사령부. 그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단장님도 지금, 지금 감옥에 가 계셔. 네. 예? 그게 원래, 또 제 이야기 하세요. 하세요. 그게 원래 제가 했어요. 사이버 사령부 자체가 없었다고. 아하. 그게 모체가 합참에 정보작전과를 창설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게 다 들어있었다니까? 그리고 거기서 정보작전 방어태세 발령도 다 하고, 다 했단 말이야. 그 사이버 사령부를 만드신 분이 심재동님의? 그게 정보작전 진행이 생기면서, 아하. 그걸 내가 만들었잖아. 아하. 초대 정보작전을 과장을 했잖아요. 초대 정보작전 과장? 예. 그때 그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아, 그때. 그게 사이버전 기능까지 다 있었다. 그때 대령 때? 대령 때. 아하. 합참에. 예. 그게 내가 떠나고, 그 뒤에 생긴 거예요. 분할에 나가가지고. 아, 국방부 소속의 사이버 사령부. 사이버 사령부가 별도로 생긴 거예요. 만들었죠. 예. 분화돼 나간 거지. 아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정보작전이라는 게, 그,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은요. 예. 대표적인 군의 통합작전이에요. 여러가지 기능을 통합해서 필요한 동시에 해가지고 하는 작전인데. 예. 분리해 나가면요, 굉장히 그 작전 효용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이버 사령부를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저게 아닌데? 네. 근데 하여튼, 사이버 사령부 만드는데 그게 나중에 대선에 무슨 댓글을 조장했니?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참 옛날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심리단장이 또 나오잖아요. 예. 심리전에 다 기능이 같이 있어요. 그렇지. 이태하 장군이라, 저, 단장이라고. 이태하. 그러니까 심리전이 그럼. 사이버하고 전자전하고 다 결합해 같이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북한의 사이버 부대, 중국의 사이버 부대가 들어와가지고 여론을 조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만든 게 국방부 사이버 부대 아니에요. 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그 사이버 대응팀의 중요성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많이 내가 그 인식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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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때 내가 소위 말 신문사 있을 때예요. 예, 예, 예. 어? 예, 그래가지고 그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에서 예, 예. 나를 연사로 초청을 했어요. 네. 어? 아, 그러면 한 2007년 막 이제 그렇지, 그렇지. 그 정보작전과를 만들 때가 예. 2004년이에요. 예. 2000 그러니까 우리 기억하시지만 무슨 디도스 공격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예. 정보작전 방어 태세, 소위 인포콘 태세 뭐가 딱딱 설정됐다고 그거를 합참 정보작전과에서 했다니까 제가 그 기억하시면 2004년 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었지. 그런 게 그게 지금 다 살아있어요. 그곳을 내가 이제 가가지고 사이버 사령부가 생겼을 때, 예, 예, 예. 그 사이버 사령부에서 나를 불러다가 어. 정신 교육을 해달라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어, 잘 모르네.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겼고, 예, 예, 예. 또 이 소위 말하는 지금 종북 추사파 세력이 왜 존재하는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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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라는 것을 1917년 볼셰비키 혁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그래내서부터. 아, 쫙. 아, 그거 잘했네. 그 국방 그때는 아주 그. 이게 소위 말하는 이 대한민국 공산주의 세력이 어디 출발하냐면, 예, 예. 1910년에 한일 합방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허. 나라를 잃은 조선의 지식인 청년들이 예. 정신적 사상적으로 의존할 데가 없는 거야. 근데 그 나라를 잃은 조선의 청년들이 막 이제 일본 유학하고 이러면서 접하게 된 게 바로 뭐냐면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면서 네. 어? 러시아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나라 이걸 여기에 막 이 가슴이 끌어올랐던 거야. 네, 그렇다니까 일단. 네? 네. 그 대한민국의 그 당시 나라가 없는 조선 청년들이 공부한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네. 그 물들지 않을 수 없는 그 어떤 필연이 있다고. 네. 어? 네.
그래가지고 1917년에 볼셰비 혁명이 됐는데 1921년에 모스크바에서 볼셰비키 혁명 그 축하 4주년 행사가 열려요. 네. 모스크바 크렘린 광장에. 네. 프레이드. 아, 그때. 아하. 그러니까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런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이야. 네. 그래도 그때 그때 모스크바 크렘린 광장에 휘날린 게 뭐였냐면 태극기야. 아, 그럼 우리 저 유학생들 그 간 그까지 간 유학생들이 아니라 그 소위 말한 러시아, 예. 중국, 예. 아, 그 일본, 아하. 그리고 이 한반도, 조선 반도에서 예. 활동했던 예. 좌익들이 총 집결한 거야. 아하. 이른바 소수민족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여기에 완어보 댐으로 간 사람이 누구냐면 홍범도야. 홍범도. 아, 홍범도. 어? 여기서 1921년에 홍범도가 들어가, 홍범도가 트로츠키와 만나요. 네. 이론가. 그래, 근총도 받고, 선물 받고. 근데 이제 트로츠키가, 트로츠키가 그 홍범도를, 네. 레닌한테 소개를 해주는 거야. 레닌이 거기에서 금화 백불, 그 다음에 권총, 그, 저, 이, 저, 사인인 권총, 그 다음에 군복, 이걸 선물로 주지. 줘가지고 1922년에 다음에 홍범도가 러시아 공산당에 가입을 해요. 아, 이런 이야기를 내가 사이버 사령부 그 요원들, 예. 요원들한테 설명을 다 한 거야. 예. 지금 왜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가 다 망했는데, 예. 대한민국에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이거야. 그 뿌리가 있을 거냐. 예. 지금도 종북 세력이 있잖아. 예. 그게 왜 있느냐를 내가 설명해 준 거야. 아, 잘하셨네. 잘하셨네. 그때 사이버 사령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간부들이 완전히 그냥 내 강연에 몰입이 됐어. 어허. 처음 듣는 얘기거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조국 해방이 된 거야. 네. 1945년에. 네.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 했던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걸 저지한 게 누구냐? 이승만인 거야. 그러니까. 네. 기재기적. 네. 이걸 저지한 게. 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만약에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그 조선의 관리가 됐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없을 거라니까. 그렇게. 근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배대학당을 들어가게 된 것도 뭐냐면 다 과거에 떨어져가지고. 네. 근데 그때 이인호 박사의 할아버지는 그 고시가 되, 저 뭐야 과거가 돼가지고 그 고종의 그 조선 관리가 된 거야. 그 지금 이제 친일파 소리를 듣는 거지. 좌파들이 완전 매도해가지고. 아, 네.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감옥에 가가지고, 배제했다는 이서 감옥에 가가지고, 이 미국에서 국제 정세를 알게 된 거지. 맞아요. 네. 어? 이건 우리가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조선이, 공산주의에 줄을 쓰면 그걸 끝난다. 아, 그리고 공산주의는 이건, 정말 칼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것은 허구다라는 것을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는 거야. 맞아요. 그 아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거야. 그랬는데 그걸 막은 게 이승만이야. 근데 이승만이가 결정적으로 공산주의를 막게 된 게 정권을 세운 것 말고도 조봉암을 시켜가지고 농수산부 장관을 시켜가지고 네. 토지개혁을 했거든. 그러게, 그러게. 북한에서 토지개혁이 안 돼 있는데 우리가 토지개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6.25 때 내려와 보니까 농민들이 이미 다 토지를 갖게 된 거야. 공산주의가 안 먹혔지. 네. 그러면서 이승만 때문에 이른바 김일성이가 남한에 침공을 했는데 그걸 빌미로 이게 6.25 전쟁이 내전이 아니라 국제전이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한반도에 있는 이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자의 나를 그야말로 이잡듯이 다 그냥 소탕하게 된 거지. 네, 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오히려 더 강화되고, 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막말로 4.19 혁명에 가담했던 상당수가 좌익이었잖아. 무너질 줄 알았는데 나타난 게 누구냐? 박정희인 거야. 그러니까 좌익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죽여야 돼. 그렇지, 맞아요. 어? 네. 이 뿌리를 내가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한테 내가 이 뭐 3시간, 4시간을 걸쳐가지고 설명해줬지. 어?
근데 이 얘기가 좀 여기까지 가고 네. 있구만. 예, 예. 그 이야기는 좀 더 그것만 심층적으로 한번 좀 말씀하시죠. 아, 그건 뭐 내가 뭐 얼마든 설명할 수 있어요. 이때 보면 중국도 이 당시에 1921년에 중국 공산 창당을 했잖아요. 그때 그 러시아에서 굉장히 자금을 많이 줬어요. 대줬어요. 그렇지. 뭔가 행사할 때. 아, 그럼.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조선 그때도 아마 거기 러시아에서 자금을 막 대주면서 이걸 확산시켰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했던 거죠. 네. 그리고 윤석열 이야기 아직 안 끝났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 괜히 그 좀 뭐 지난번에 유경수 회사 생가에 가서 쇼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 생가 가서 또 뭐 하다가 막 방이 막 항의 받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창피당한 건데 그런 쇼 해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하게 사과를 하라 이거야. 자기가 대통령 되고 싶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 너무 과했다. 그리고 구행도 너무 과하게 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은 이거밖에 없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다. 솔직히 잘못된 건 시인하고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라 이거지. 최소한 그 정도 안 하고 대통령 되겠다는 그 착각이에요. 그 박근혜 대통령 눈 그런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니까. 이게 이제 지금 윤석열과 이른바 정통 보수 세력과 예, 네. 예. 참 화학적 결합이 될 수가 없는 예. 근본 이유, 소위 예. 케미스트리가 안 되는 예. 근본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이가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이잡지 수하지 않았다. 이게 완전히 그야말로 이 정통 보수파의 그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아, 정말. 적당히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이. 내가 보니 저 사람 아직 그 좀 감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찾은 거야, 이 기사가. 어? 근데 이게 노컷뉴스하고 어디 한 군데만 났더라고. 조중동에서는 이걸 안 건드리는 거야. 윤석열한테 불리한 게. 저 정도 표현하면은, 네. 야, 근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 전통 보수층이 자기 쪽으로 뭐가 좀 이게 지지율을 오를 거로 착각한 거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한간 얘기.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한테 밀리는 거야. 밀리지. 아. 분명히 그걸 해야지. 홍준표한테 밀리는 이유가 지금 이재명, 홍준표, 이재명, 윤석열 보면 홍준표가 앞서고 있잖아. 네,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최지영 전 감사원장이 후보 사퇴하고 뭐 이번에 홍준표 지지 선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 최지영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뭐 윤 대표님 말씀대로 뭐 왕자병이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사람 처음부터 출마 선언할 때 딱 명분이요 내세울 게 굉장히 약해. 전통 보수가 갈망하는 그런 그 공약이 전혀 없었어요. 아주 그냥 기회주의적으로 눈치 보는 딱 공약만 내놨다고. 최재형이. 최재형. 당연히 딱 처음 공약이 내가 박근혜 이거 탄핵 잘못된 거 치고 나가야지. 뭐 부정성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고. 최재형도 정통 우파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아니. 사람 자기 생각을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생각을 이렇게 내걸어야 되는데 그런 걸 말할 줄 모르니까 정통 우파가 아니지. 그러니까. 완전 저 어중간한 사람이야. 최재형은 지금 양지만 찾아다니는 사람. 아, 양지 맞아. 그 표현 좋네. 예. 그 표현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 네네. 양지만 찾아다니는 사람. 오랜만에 들어보네. 양지. 아니 저는 이게 최재형의 배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최재형이가 이렇게 홍준표 지금 뭐 홍준표 약간 이렇게 지지도가 올라간다고 그쪽으로 자기가 대선 후보였다가 그쪽으로 간다는 자체도 사실 너무 자존심 상한 일 아니에요? 아, 그렇지. 이 사람 자존심도 없어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대선 선거를 끝내고 홍준표가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누가 될지. 그렇지, 여당이 그렇지. 될지 야당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도 안 들어가고 저기도 그렇지. 안 들어가고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뭐가 나름대로 그 감사원장이라는 그 타이틀도 있고 굉장히 무게감이 있잖아요. 사람 자체에. 예. 이럴 때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뭐 예를 들어 윤석열이 되든지 뭐 홍준표가 되든지 자기는 아무 가만히 있으면 대통령이었다면 누군가가 이렇게 그런 무게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안 나가도 이 사람 뭔가로 해줄 것 같은데 뭐 크게 하면 국무총리를 해준다든가 뭘 해준다 해줄 것 같은데 여기 가서 왜 이렇게 굽신거리면서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저는.
진짜 그거는 정말. 정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이게 지켜보면은, 아, 화류계하고 비슷해요. 아, 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뭐, 저, 이, 아주 리얼하게 분석을 하다 보면, 네. 어, 소위 말하는 어떻게 몸값을 올리느냐. 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예, 예, 맞아요. 근데, 최재형한테는 최소한의 인내심이 없더라고. 네. 어? 이 쭉 보면은. 아주 손바닥 뒤집듯이 이게 행동이 옮겨가는 거야. 굉장히 무게 있게 행동하는 것 같으면서 너무 가벼워, 반대로. 그러니까요. 예. 나는 그렇죠. 아니, 홍준표랑 이게, 예, 뭐, 둘이 뭐,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소위 말 그림이 되냐고. 그림이 안 되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너무, 진짜. 그리고 최재형 원장을 현재까지 그, 저, 굉장히 그, 많이, 이렇게, 추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지. 아, 고용주 변호사. 고용주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적극적으로 저 했거든요. 그 소속 그 자유민주당까지 그 최재형인데 근데 그렇게 그래도 최재형 저렇게 최신해 뿌리니까 입장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치라는 게 반전에서 어떤 그 파워가 나온 사실이에요. 예. 근데 딱 봤을 때 아, 그 저런 저건 정말 신의 한 수다.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거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 최재형이가 홍준표를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예. 제가 이제 그, 코로나 백신 맞고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무슨 반응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최재형이가 홍준표 캠프에 간다고 기사가 나왔다는 거야. 그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가면 그건 정말 그 이른바 자충순대. 그렇죠, 정말. 이 토요일 맞아. 어, 그 뉴스 그때 딱 하는 말 그 상대편이 그 뉴시스 아, 뉴스원에 뉴스원 뉴스원에 이 기사가 나왔다는 거야. 네. 뉴시스? 뉴시스. 아, 뉴시스에서 네. 나왔다고 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네가 예고편이겠지만 그건 맞을 거다. 아, 왜냐면 틀림없이 누구 하나 흘려준 것 같다. 통신사에 받아 쓰라고. 그런데 내가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정말 터무니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국민들한테 내가 좀 미안하더라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최재형이를 대통령 후보로 해야 된다라고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한 사람이 나거든. 네. 그래, 맞아요. 나는 나. 내가 원조라고. 완전히 여기도 배신감 느끼시겠네. 뭐, 그래서 내가, 나는 그, 최재형 씨가 홍준표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내가 얼굴이 화끈해지더라고. 그러게. 진짜 저도 너무 실망이에요. 지금 보니까 뭐 최재형 그렇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더 안정적이고 여러 세대와 지역에서 두루 신망과 지지를 얻는 후보 홍준표 그래서 홍준표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 사람 지금 읽어보면 대선 후보도 나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볼 때는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양반 또 나올 거예요. 홍준표 캠프에서. 자기 또. 이제 이렇게 대접을 안 해줄 거거든. 네. 아 그래서 다시 또 나올 거 두고 네. 보라고. 아 그래요? 왜냐면 홍준표 캠프에서 이 양반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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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모실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게. 안상수, 이현주, 무슨 박찬주, 네. 뭐 조경태 이런 사람들이 이거 모시겠어? 그러게. 그냥 뭐 옴으로 온 거지? 와. 자기들도 다 욕심이 있더라. 100% 나옵니다, 이 사람. 이야, 아니, 우리 저기, 예측이 대단하네요, 진짜. 나온다고 딱. 나온다고. 그럴 것 같네요, 정말. 네. 그동안 그동안 최신 행적을 보면은, 네. 그럴 가능성도 있네. 야. 아니, 윤석열 이른바 고발 사주 때, 네. 아니, 그 윤석열 만나가지고, 윤석열은 서 있고,
이런 공작 정치는 발본 세권해낸다고 발표한 사람이 최지영이잖아. 그때 난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둘이 이 콤비가 되는구나. 아 맞아요. 윤승열이랑 같이 둘이서 공동 기자회견처럼 공동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에이. 근데 발표를 주로 이제 최재형 씨가 했지. 에이, 맞아 맞아. 아니, 내가 무슨 뭐 인격 살인하는 게 아니야. 에이. 정확한 팩트를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역선택을 번복하더라고. 근데 내가 아 이거 홍준표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맹군이 내세운 게 맹군이요. 역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 방지 역선택 방지 조항을 해야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3시간 만에 입장을 바꿨잖아. 아 맞아 맞아. 이건 나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거라고. 그러더니 캠프를 해체하더라고. 네. 그 캠프에 제 동기생도 들어있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아 이 양반이 홍준표한테 가려고 보따리를 싸는구나. 아 그때 보자. 나는 알지 그걸.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아, 알지. 왜냐면 어차피 자기 안 될 걸 아는 안 될 걸 아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돈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캠프 해체할 때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 나는 끝까지 간다. 간다. 했는데 사실은 나는 그걸 안 믿었지. 사태를 염두에 두고 캠프 해체. 아 나는 안 믿었지. 해체를 한 거지. 그렇지. 이번은 아니구나. 이번은 아니구나. 그렇다면 내가 괜히 돈만 드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애만 쓰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내가 그때 뭐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예측으로 다 되신 됐네 지금. 다 맞는 이야기지. 귀신이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정치를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끝까지 완주를 해가지고 무너지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코스거든. 네, 그렇죠. 그게 최재형의 정체성인 거야. 네. 근데 이걸 정치를 안 해본 사람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어차피 안 되는데 내가 1등이 안 되는데 내가 뭐 4등 하면 뭐하고 8등 하면 뭐하느냐. 적당한 시기에 내려놓고 내려놓고 잘되는 쪽으로 붙는다 이게 붙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개인 돈 쓸 필요 없이 뭐 쓰느냐. 그 정치라는 게 뭐냐면 노무현 말대로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 투자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 노무현이가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대통령까지 했는데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이런 게 없더라 이거야. 대통령까지 했는데. 근데 모든 걸 투자해도 그게 투자가 안 돌아오는 게 정치거든. 그렇겠지. 그건 정치하는 사람이 기본이거든. 어차피 정치를 한다 그러면 불행으로 가는 열차를 타는 거야. 맞아. 말로도 안 좋고 다 되는 거예요. 진짜 어? 정말 박근혜 대통령 이승만 아니 이명박 전부 지금 감옥에 가 있으면서 내가 대통령을 왜 했나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 그 지금 대통령 선거란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결국은 누가 감옥 갈래 다음에 이 경쟁하는 거야 지금 내가 볼 때는. 뭐 문재인 같은 경우도 이거. 얘가 왜 있겠어? 문재인만 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문재인 다음도 대통령 가는 거야. 네, 네. 앞으로 내가 볼 때 10년, 20년, 30년 대한민국 대통령은 계속 감옥 가게 돼 있어. 이런 어쩌면 좋아요. 참.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직업이 대통령이래요. 뭐 대통령 끝나면 무조건 감옥을 가야 되죠. 그렇지. 제일 위험한 직업. 제일 위험한 직업이지. 네. 제일 위험한 직업 맞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얘기만 잠깐 하죠.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 아 근데 이분은 왜 아주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뭐 뵌 적은 없지만은 또 사건의 일로가 돼 있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런데 야 제가 참 그 뭐라 하기 그러는데 그 최소원 씨 있잖아요. 최소원 그 원래 최순실 이분의 그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됐잖아요. 이분의. 근데 거기에 쓴 내용을 보니까. 너무 이게 공감에 갔느라는 거야. 아, 제뿐만 아니고. 그렇죠. 그걸 본 사람들. 그게 SNS 이런 데 많이 그게 공유가 되고, 전파가 됐거든요. 그만큼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옥중 편지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이 나는 거야. 아, 너무 조용히 계세요. 왜냐면 이게 자기가 지금 다 바쁘게 생활하는데, 네.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기다리면 안 듣습니다. 그렇죠. 예? 국민들이요. 아, 누가 그, 주장을 하고 외치고, 이렇게 해야, 그런 게 있나 하다가 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반복되면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거기 공감을 하고 이게 힘이 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답답하다. 제 심정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의 예고편이 윤창중 아닙니까? 예. 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살아 있어가지고 네. 내가 억울하다고 외치지 않으면 물론 사람들이 윤창중 억울해. 다 알고 있어. 예. 그러나 그렇게 얘기해 줄 사람은 윤창중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 자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억울하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다 그렇죠. 또 뭐 집회도 진짜 많이 했고 했지만 정작 이 문제에 관해서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했을 경우에 가장 호소력이 높은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 침묵을 깨야 된다라고 내가 가장 먼저 얘기했던 사람. 아, 예, 그게. 어? 그게. 가장 먼저. 예, 예. 그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70을 향하고 있고, 예. 나도 이제 70을 향하고 있는데, 예. 내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보니까, 예. 이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더라 이래야. 내 일생에. 그러니까. 그리고 노무현이가 그 정치하지 마라. 그거 꼭 읽어보세요. 네. 노무현이가 네. 정치하지 마라. 아, 정치하지 마라. 그 네이버에다 노무현 정치하지 마라 치면 네. 나와. 네. 거기서 정말로 내한테 그 뼈에 사무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정치인을 엄청나게 매도한다는 거야. 이제 언론에서 뭐 네. 매도하고 네. 이제 하잖아요. 네. 어? 네. 소위 말한 이제 정치인뿐만 아니라 언론이 같이 이제 어떤 정치인에 대한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진실이 아닌 거야. 네. 그러면 국민들이 진실이 아닌 것을 믿어줘야 되는데. 국민들은 진실이 아닌 걸 믿어주는 게 아니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진실이 아닌 걸 믿고 있더라 이거야. 그렇지. 그렇죠. 맞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대변인 잘 들어보세요. 네. 노무현이가 억울한 게 많아요. 뭐 요트를 탔다 뭐 했다 노무현을 둘러싼 것도 또 굉장히 많잖아요. 요트 탄 거 사실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봐. 그런데 노무현이가 생각하는 자기의 진실이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겠지. 국민들은 그렇게 정의롭지 않더라는 거지. 아 바쁜데 어떻게 하나 빠지냐고. 아니 보도난 거 보면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현명한 사람 같으면은 자기와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이걸 갖고서 소위 말하는 이잡듯이 이게 그 자기의 억울함을 주장하다 보면 자기의 모든 에너지가 다 소모돼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맞아요. 네. 보통 그렇죠. 보통 사람. 보통. 네, 그러니까 뭐 재판이 억울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재판 하다가 그냥 그것 때문에 병 걸려 죽어버린 사람이 이 지구상에 너무나 많아요. 맞아요. 바꿔 말하면 윤창중 난 억울하다. 이야기를 왜 우리 대변인도 나보고 그러잖아. 왜 억울하다는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러잖아. 근데 내 입장에서는 볼 때 그게 상처라고 해서 내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할 만큼 했어요. 나도 할 만큼 했어요. 기자회견도 하셨잖아. 기자회견도 하고 뭐 어마어마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도 그렇지 않다고 내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좌파야. 그렇겠죠. 좌파이거나 아니면 윤창중에 대해서 우파이면서도 엄청난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이야.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을 상대로 내가 억울하다고 지금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이 바꾸는 게 아니야. 네, 그렇겠죠. 근본적으로 좌파이거나 근본적으로 윤창중의 화려했던 과거에 시기 질투를 했던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어주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거라고. 예, 그렇게 보지. 내가 아무리 내가 억울하다고 얘기해도 국민의 절반 이상은 설득이 안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야, 그러나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고서 침묵한다는 건 나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 네, 맞아요. 네? 아,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도 이제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그 납득 못하고 그 동의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본인을 위해서도 주장할 건 해야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해야 돼요. 아, 그렇죠. 왜냐면 이 잘못하면 나라가 지금 완전히 뭐 날아가는데. 바로 그거지. 그거를 위해서라도 살신 승인 하시라 이거야. 나는. 그게 나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리고 그게 또 결국 본인을 위한 거예요. 왜냐면 이 나라가 지금 이게 저 백지강도에 서 있는데,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런 말씀을 했다는, 이건 나는 그 국가 지도자 하시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자기 책임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누구를 좀 지지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런 바람이 있잖아요, 또. 그러는데, 좀, 아무리 봐도 지지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 그거는, 수도 있어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누구를 특정인을 지칭해서 실명을 고론하면서까지 지지. 네. 절대 그런 하기는. 그 힘들고 하지만 자기 그런 얘기할 수 있잖아. 자기가 저 희망하는 그 지도자 상 다음 대통령 최소한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요. 그럼 그래 나라가 그럼. 다시 저 바로 설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5년 동안 망가뜨렸지만은 그 지도자를 바로 뽑으면은 다시 국가를 재건해서 진짜 대한민국 위대한 국가를 재건할 수 있다. 예. 그런 사람을 이런 사람으로 본다. 그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나는 그 국가를 위하지만 말씀 자꾸 중복되지만은 본인을 위해서도 그걸 해야 된다 이거야. 맞아요. 네. 그리고 네. 국민들한테 자기가 지금 그걸 그러면 또 뭐 이야기하다 보면은 근황에 대해서 궁금한 건강이 어떤지 그 신경을 또 자연스럽게 놓잖아요. 그래 알리고. 그리고 제 같으면은 11월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박정희 대통령 42주기에 저는 되든 안 되든 교도소에 요청하겠어. 나를 이 하루만 내보내주라. 그 아버지 어? 사람 목숨이라는 거 오늘 내일 모르는데 내가 좀 불안해서 안 되겠고 아버지 그 저 42주기에는 꼭 참석하고 싶다. 하. 놓으셔가지고 얼굴 보시라 이거야. 진짜 비극이야. 왜냐면 장녀로서 그 주장을 왜 못하냐고. 예. 우리 이순희 대변인 예. 말씀 좀. 네, 저도 그 공감을 하고 뭐 진짜 최순실 이 사람 최서원 이름 바꿨는데 이 사람도 진짜 그 맨 처음에 그 뭐 감옥 들어가고 이럴 때는 뭐 워낙에 분위기가 막 그러니까 진짜 최서원이라는 나쁜 사람이 완전히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옥중 서신을 쓰고 이러면서. 박영수한테 대해서 날 제물로 몰아넣더니 내물로 몰아세우더니 세우면서 깨끗한 척하더니 본인은 뒤에서 돈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새롭게 보여요. 그러니까. 통쾌하지. 그럼요. 통쾌한 복수야. 네. 안민석에 대해서도 뭐 뭘 잘했다고 하냐 비꼬고 근데 이 사람 얘기하는 게 다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에 완전히 이게 좌파의 논리 이런 데서 완전히 우리를 완전히 뭐 어? 막 이렇게 뭔가를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게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4-5년 지나면서 현실을 딱 보니까 이게 완전히 좌파의 논리에 완전히 그런 이런 불구덩텅이 우리가 빠뜨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최서원 씨가 이렇게 딱딱 얘기를 하고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걸 더욱더 느끼게 되고 이렇게 굉장히 저도 같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 보면 이렇게 제가 유치원 20년 하면서 마련한 건물까지 다 뺏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그 큰 돈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되냐.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고 집권 세력에 의한 이런 것만 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이걸 하거나 하는데 다 맞는 말이고 이게 공감이 돼요. 그리고, 이러면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좀 뭐 이런 옥중 서신이라든가 이런 거 그 심경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는 지금 세상이 다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뭔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우파에서는 이제는 그동안은 너무나 막 저쪽에서 그렇게 이념적으로 그렇게 해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심정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밝혀야 할 때가 됐다고 네, 맞아요,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 최순실 편지를 보니까 저도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네. 나는 굉장히 그분을 부정적으로 봤거든. 그러니까. 아, 저분 때문에 또 박근혜 대통령까지 저리 되고 말이야. 나 굉장히 그런데, 아, 그러니까 상당히 양식이 있더라니까. 그리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있잖아요. 네. 아주 행편없는 사람. 뭐 아주 일자 무식군. 이렇게. 맞아요. 아니야! 네. 편지를 그런 거 그 사람 수준이 높잖아. 그러면 그러면. 수준이 그래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수준이 보니까. 굉장히 높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많이 개선은 되니까 자기 그 인식을 그런 걸 그러한 그 수단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뭐 그래요. 지금 방송을 100분을 했습니다. 네, 네. 아유 많이 지났네요. 예예. 참 오늘 네. 그야말로 콘텐츠 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저는 이렇게 봐요. 최근에 그 아주 쇼킹한 일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이잡듯이 쏴냈다고 나온 거. 나는 아주 상당히 나한테 쇼킹한데. 쇼킹한데. 윤석열 박근혜 두 분이 은하무 다리에서 만나는 날이 올 겁니다. 네. 그렇겠죠. 예. 나는 온다고 봐요. 예, 예. 한마디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계시니까 저렇게 이제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안 죽여도 없을 수가 있죠. 무기력해 보이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휙 하고 날아가는 그런 날이 나는 온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정치는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이다. 내가 그걸 느끼면서 우리가 그날이 올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죠. 예. 네, 오늘 두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참 모욕했던 그 더러운 잠이라는 그림을 참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셨던 우리 심동보 제동님 그리고 MBC에서 참 동토의 좌파 공화국에서 우파 활동을 했던 우리 이순님 자국전 대변인 이순님 박사를 모시고 오늘 참 긴 토크를 했습니다. 이게 역사의 기록이라 생각하고 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진실이 우리 옆에 와닿는 순간이 올 것으로 믿으면서 김경숙. 예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오 주제가 괜찮은 것 같은데.